같이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응답을 안 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한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낙망하지 말래요. 낙망하지 말아라. 낙망이 영어로 보니까 give up이에요. give up.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한 다음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안 되느냐? 야고보 1장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의심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자. 불교가 맞나? 유교가 맞나? 회교는 또 왜 그렇게 많아? 회교가 맞나? 아니, 하나님 안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바위 위에 있는데 바람이 불면 모래 위로 가요. 또 바람 불면 바위 위로 가요. 또 바람 불면 모래 위로 가. 그러면 이 물결은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물결 위에 있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안 믿는 거라고, 믿음이 고장난 거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 같아.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아. 그러면 그거는 의심하는 것은 건 믿는 게 아니다. 의심하는 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시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의심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낙망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낙망한 거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아니, 당연히 못 받지. 의심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못 받는데, 낙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왜 낙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낙망을 하는 거죠. 아, 응답이 오면은 누가 낙망해? 기도 응답받고 낙망하는 사람은, 아, 또 응답받았네, 낙망된다. 그런 사람은 이게 좀 정신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이건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낙망한다는 얘기는 응답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낙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항상 기도해라. 우린 기도 제목이 항상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낭망은 하지 말아라.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사람 있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무시합니까? 근데 재판장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재판장은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무죄, 그러면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못이 없어도 이 사람이 유죄,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둘이 막 재판할 때도 변호사가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뭐 판사가 네가 이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돈은 변호사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재판장이 그만 얘기하세요. 그럼 얘기 못해요. 얘기 더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인사 잘하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말하는 대로 되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오늘날도 과부가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과부는 재산권도 없고 옛날에는 남자만 숫자를 세고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장이 있겠어요? 100년 전에 여자들 직장 거의 없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2000년 전에 여자가 무슨 직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정말 어려운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사기를 당했는지 뭐 돈을 뺏겼는지 애들을 뺏겼는지 뭐 폭행을 당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자주 갔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자주 갔다. 계속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네. 아, 귀찮게 하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다 같이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불의한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는 남남이에요. 오빠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딸도 아니고 삼촌하고 조카도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냐? 택하신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고 이 과부와는 남남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고 아멘. 핏값 주고 사셨고 아멘. 우리가 자녀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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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는 상황,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응답이 올까? 응답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국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네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케냐 목사들이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좀 해라. 그 교회는 선교하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찾아와서 아프리카에도 선교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는 선교사가 자기가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데 흑인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왜 당신네 교회는 이 유럽에서만 선교를 하냐, 아프리카는 안 하냐.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모른다,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는 자기는 흑인이 찾아와서 자기네 나라를 도와달라 그래서 나는 본교회에 연락하겠다고만 얘기했으니까 나는 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마침 아프리카 목사님이, 우간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아프리카 한번 와보래요. 아프리카는 진짜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교포들이 한 30명 이하로 사는 작은 도시,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걸 비디오 처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한 부부가 감동을 받고 러시아로 선교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이 안 팔려서 1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정부에서 러시아를 가지 말고 우리가 케냐에 NGO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선단체가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자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교에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마저마해서 그렇게 케냐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달 동안에 네 가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거든요. 나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걸어가요. 그 왜 걸어가나고 물어봤더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대.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맨발이에요. 그 바닥을 맨발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신발이 없대요. 어떻게 신발이 없을까? 그 직장을 갔다가 그렇게 막 30분, 1시간을 걸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끝나고 또 걸어온대요. 그러니까 차비가 비싸서 차비 내면 그러면 월급에서 남는 게 얼마 없대요. 뭐 너무너무 못 사는데 보통 나라들이 빈민은 한 뭐 15%에서 20% 돼요. 중산층이 한 70% 되고 부유층이 5% 10% 그게 일반적인 국가거든요. 아프리카는 가보니까 빈민층이 75%예요. 빈민층이 엄청 많아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그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가면서 거기 목사들을 보니까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양복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벌밖에 없으니까 더운데 겨울옷을 입는 사람은 그냥 두꺼운 거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얇은 거 하나 얻은 사람은 추운데 얇은 거 입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목이 다 해져가지고 소매하고 옷이 다 뭐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여튼 양복 안 입는 거 가끔 입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들에게서 양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소에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40피트 컨테이너에 한 가득을 집어넣고 제 이삿짐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붙이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삿짐을 붙였으니까 워킹 퍼밋을 받아야 그거를 이삿짐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워킹 퍼밋이 없으면 그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나라는 헌옷을 팔아서 장사하기 때문에 헌옷도 세금을 내야 돼요. 40피트 한 가뜩이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워킹 퍼밋 거소증이거든요. 그거를 받으려고 이제 이민국에 가서 줄을 섰어요. 줄이 길더라고요. 줄을 서 있는데 저쪽 끝에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더니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래요 이렇게. 그 보니까 앞뒤 보니까 뭐 난 것 같아. 그래서 나냐 그러니까 안 맞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좀 앉으래요. 그러더니 나보고 왜 왔냐요. 그래서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내주는 사람이래. 걱정하지 말래. 몇 사람 필요하네.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또 장인어른 하고 세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내일까지 해줄 테니까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3,000불을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국가로 가는 거냐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개인이 갖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3,000불만 갖고 오래.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기 학교 세우려고 왔다. 내 병원 세우려고 왔다.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게 하려고 나는 왔다. 그리고 정직한 나라 만들려고 정직하게 살도록 그런 나라 만들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 나에게 워킹 퍼밋을 좀 줘라. 그랬더니 국가와 민족은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오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가서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신청해 보래요. 자기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준대. 너는 무조건 안 준대. 그래도 나는 내가 제대로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하자로 신청하래요.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더니 일주일 뒤에 집에 편지가 왔는데 앞으로 일주일 내에 케냐를 떠나라고 빨간 도장 꽉 찍어가지고 리젝트 거부됐다고 딱 도장이 서류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추방되면 그때 신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문 닫아야 되고 그 짐을 40피트를 한 컨테이너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돌아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마저마해서 나보고 나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학생들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나서 기도 끝났는데 학생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와요. 오더니 선교사님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줘? 아 제가요 이 나라의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 이 나라의 실세를 압니다. 너 어떻게 아는데? 아, 우리 옆집 아저씨예요? 어 친해? 아, 그 아들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맨날 그 집 가서 밥 먹었어요. 아 친해요. 아,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얘가 그래요. 아 저기 그분이 오랬는데요. 아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 사무실에서 얘기를 쭉 했더니 이분이 다 듣고 나더니 이민국 자식들은 이게 썩어서 문제야 이게. 나하고 갑시다. 아 그러더니 그분 차를 태워가지고서 같이 이민국에 갔어요. 이민국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이 크잖아요. 이제 행정 그 관공서니까 그 큰 문을 갖다가 발로 열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국장 나와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국장이 없었나 봐요. 부국장 나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문이 열리면서
부국장이 나오더니 막 그분한테 막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나를 보더니 인사를 또 해. 그러니까 이분이, 너 이분 알아? 그러니까 예, 좀 압니다. 이분이 워킹펌이 필요하다는데,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어, 드려야지. 아, 드려야죠.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들으셨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워킹 퍼밋을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잘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장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제가 너무 고마워서 커피 사드리고 커피 세트 그거 한 잔 이렇게 내가 하나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 뭐요? 아, 나한테 그랬잖아요. 1인당 1,000불이라고. 아, 그랬죠. 아, 그러면 절반 해서 500불씩 1,500불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요. 아, 장관님, 내가 그거 그렇게 하려면 내가 3,000불 그분 주고 했죠. 내가 그렇게 잘못된 돈 주고받고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사는 나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장관님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축복기도 필요 없고요, 돈이나 1,500불 갖고 오세요. 아이, 그렇게 오시지 말고요, 그냥 제가요 진짜 장관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기도는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1,500불 안 가져오시면은요 내가 이민국에 내가 고발해서 일주일 내에 내가 추방시킵니다. 일주일 내에 갖고 오세요.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전화 걸었어요. 아, 장관님, 제가 하나님 사람인데요, 주의 종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제가 기도해 드렸네.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일주일 내로 돈 안 갖고 오면 내가 이민국 고발해서 추방시킵니다. 이민 부국장이 당신에 대해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당신은 그냥 추방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딱 끊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비서가 바꿔주지 말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네가 한번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그 장관이 이 일 가지고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 그런대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지금 거기 방문으로 가서 워킹 퍼밋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추방하겠다는 거야. 장관이, 국회의원이. 그 나라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근데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를 추방한다고 한 그 일주일 그 하루 전에 그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있었어요. 데모가 있었어요. 그날은 데모가 항상 많아요. 물가가 많고 뭐 직업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 간에 싸우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건 늘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같이 그분하고 밥 먹다가 어이, 자네 지역에 뭐 소요사태가 있었다면서? 각하 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한 건데 이분이 말을 진짜 바보같이 했어요. 각하, 제 지역에서 일이 생겼지만 제가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에 와 있는 저에게 제 지역 일을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도에 있지만 그건 네 지역이잖아. 제 지역이지만 제가 수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야, 네가 여기 있지만 그건 네 지역이잖아. 네가 거기 국회의원이잖아. 제가 거기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야, 네 지역은 네 책임이지. 제 책임자는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 집에 가라.
너하고 말이 안 된다. 근데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밥 먹는 사람을 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화가 나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술을 왕창 먹었어요. 왕창 먹고 취해가지고 거기 기자가 마침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실 국회의원 그 국회의사당 기자예요.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내가 맞냐 각하가 맞냐? 아니 지역에 소요사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수도에 올라와 있잖아.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나보고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냐? 너 내가 맞냐 각하가 맞냐? 너 얘기해봐. 술 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일렀어요.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놈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총장이 체포하라는 얘기 듣고 나서 전화했어요. 거기는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한 번 하면은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요. 그리고 쿠데타가 나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먹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친구들이니까 검찰총장이 전화 걸어서 너 미쳤냐? 나 한 시간 뒤에 너 잡으러 간다. 각하 명령이야. 내가 너 잡으면 너 와가지고 엄청 얻어맞아. 너 감옥 가. 너 죽어. 내가 너하고 20년 친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일단 한 시간 뒤에 잡으러 가니까 너 도망가. 너 있으면 나는 너 잡는다. 내가 너한테 전화한 얘기 너 떠들면 너 죽고 나 죽어. 도망가. 그래가지고 전화가 끊었어요. 이 사람이 술이 다 깨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른 나라로 탄자니아로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니까 너무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자기 책임인데 내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그래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 잘못이죠. 제가요 각하하고 쿠데타 할 때 우리 정권 잡을 때 목숨 걸고 잡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를 한 번만 용서하시면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각하에게 정치 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목숨 걸고 제가 앞장서서 충성하겠습니다. 막 편지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체포 명령은 취소, 국회의원은 면직, 장관은 대기 발령, 들어와서 집에서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거 봐요. 최종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이분이 깨달은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내가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 면직당하고 대기발령당하고 내가 진짜 축복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딴 말 안 하고 저 축복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보 같은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부터 그 장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은 알게 됐지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잠깐 담임 목사님이 쉬러 오라고 그러셨다가 저보고 남으라 그러셔서 남게 됐는데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99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가 사람이고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의 30% 이상을 선교비로 내보내고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1년 동안에 4번을 이사하면서 그랬지만 뭐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섯 번째 이사간 건물은 정부 건물이에요. 여기저기 패트리오틱 홀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길 빌려 쓰는데 그 건물은 정부 건물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을 못 먹게 해요. 음식 먹고 배탈 나면
자기들 고소한다고 금을 먹고 배탈 났다고 그럴까 봐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그래가는데 또 한국 교회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 밖에서 해가지고 온다. 물도 밖에서 또 온다. 너네 물은 절대 안 마신다. 그래가지고 배탈 나도 이건 우리 책임이다. 사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그 봉사하는 사람이 그 이제 좀 그 국을 국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득 채워서 가다 보니까 조금 넘쳐가지고 바닥에 국물이 좀 쏟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피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봤는지 하여튼 그거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국통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국통이 아까우니까 국통을 잡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몸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악소리 내고 쓰러졌어요. 근데 허리 다쳤는데 허리는 잘 낫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해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도 건물 사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삽시다. 나도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윌셔하고 유니온의 그 코너에 1200명 들어가는 본당 그리고 8층 건물인데 사무실 교육관 하기에 충분하고 파킹도 350대 너무 좋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가격이 910만불이에요. 910만불인데 은행에 물어보니까 300만불만 해오면 나머지는 다 론을 해주겠대요. 610만불을. 그래가지고 교회에 하여튼 모든 통장 통장이 뭐 많거든요. 교육국, 뭐 글로리 캠프 뭐 해가지고 부서별로 통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모았어요. 하여튼 다 통장을 다 탈탈탈 털고 교회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해보니까 한 150만 불 조금 될까 말까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 150만 불만 모으면 300만 불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건물 삽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얘기 안 했어요. 부담 주기 싫어서. 한 번만 얘기했는데 정말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을 헌금하고 대학 가려고 모았던 돈을 또 헌금하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팔아서 헌금하고 좀 작은 차로 바꾸고 어떤 분은 하여튼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막 헌금들을 하는데 어떤 분은 3베드룸 아파트에서 그 보증금 얼마나 돼요? 그거 2베드룸으로 바꾸고 그 보증금 차액을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이사 비용을 생각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았더래. 그 얘기를 듣고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참 좀 기가 막히고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딱 잡았는데 그날까지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고 아니면 안 산다 그랬는데 정말 그날 150만 불이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아직도 박수 칠 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샀거든요. 샀는데 교육국에서 우리가 교육국 수용령 우선순위 11번이에요. 11번인데 한국교회가 샀더니 그 다음날 1번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소수민족 무시하는 거고 교회 무시하는 거죠. 내가 못 준다. 정말 나 이거 못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 11번을 왜 1번으로 올리냐. 그딴 법이 어딨냐. 한국 사람이 샀다고 소수민족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나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싸웠거든요. 싸우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판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면 교육국 관계자들에게도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당신들 하나님이 손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손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대해주면 당신들이 복을 받는다. 진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겁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판결날이 됐는데
아니, 재판장이 교육국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주님이 정말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이겼는다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딱 가만히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멘, 근데 절반은 목사가 치고 할 말이 없어 저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게 됐어요. 이 건물을 보게 됐는데 이 건물을 살 생각은, 오늘 비싼 건물이니까 살 생각은 못하고, 땅이 크고 그래서 살 생각은 못하고 이거 리즈하려고 그 집주인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계약한 날들은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없대요. 근데 보니까 일요일이 거기 끼어 있어요. 우린 일요일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 그런 게 어딨네요. 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일요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하래요. 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월요일날 모이면 왜 안 되냐요. 아, 우리 영화 촬영하는 데로 알았나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하다 골치 아프니까 이분도 막 리스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러면 이거 사래요.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참 교육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교육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사무실에 우리 교인이 두 명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육국에 찍혔습니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 불 다운하고 샀는데 교육국에서 이 건물을 이제 자기들이 짜고 평가액을 낮춰서 900 주고 산 거를 600으로 낮춰서 은행은 갚습니다. 은행하고는 안 싸워요, 교육국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이 변호사 비용 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밉게 봐서 600만 불로 다운해가지고 은행만 갖고 우리 돈 300만 불은 날라갔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저도 교육국을 잘 압니다. 교육국이 우리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돈을 뭐 안 주기야 하겠어요? 주기는 주겠지만 우리가 미워서 한 달에 만 불씩 30년간 줄 겁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기도했는데 교육국에서 우리가 300만 불 다운했는데 500만 불을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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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만 불을 더 줬어요, 교육국에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냥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500만 불인데 주변에 살 건 없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건물을 리스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 있네요. 우리 500만 불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650만 불만 내고 이거 다운페이 하면 나머지는 오너 캐리해 주겠대요. 650만 불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다시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500만 불이 있는데 150만 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정말 좋은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한 번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지난번에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이번엔 헌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날짜가 됐는데 100만 불밖에 안 모였어요. 50만 불이 부족한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마침 그때 글로리 캠프를 했거든요. 글로리 캠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교인이, 아,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50만 불이 부족해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거기에 참여했던 캐토릭 성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50만 불을 유산을 받았어요. 그 자기는 그거 없이도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왔는데 그냥 이거 그 교회에다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대요.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캠프가 끝났어요. 캠프 끝나고 이분이 이제 그 캐토릭들은 그 사람들 기도원이 있거든요. 기도원이 테메큘라에 꽃동네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봉사하려고 꽃동네에 갔는데 갔더니 건물이 엉망이더래. 리모델링하고 좀 수리를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컴퓨터가 AT 컴퓨터라고 노란불 모니터 들어오고 플라피 디스크 쓰는 거 있어요.
지금 그거는요 박물관 가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걸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내가 헌금을 개신교회다 왜? 나는 안 해. 나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녀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자, 봉사로 여기 왔더니 보니까 건물이 너무 엉망이고 사무실도 너무 엉망이고 내가 그래서 이 50만 불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개신교회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여기다 헌금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맨 처음에 맘먹은 대로 그냥 하라고 그러더래요. 야, 나는 그 말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만일 우리 교인이 날 찾아와서 캐토릭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을 바꿔서 우리 교회 내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야, 내가 너무 찔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캐토릭 그 저기 저 기도원에다가 한 3년 동안 선교비 보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꽃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정말 주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건물을 사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외에도 간증이 정말 많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다 하진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들을 주신 분이 뭐는 안 주시겠어요.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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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속히 응답하시는 다 같이 그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낭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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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백산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을 볼 때 죽은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절대에 못 나. 자기 부인도 태가 죽었다는 말은 여자가 경수가 나오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이 90에 애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한데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부인이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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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아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멘. 건강해지고 아멘. 부여해지고 아멘. 존귀한 자가 되고 아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